안녕하세요. 기승전 비트코인 최창환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반감길마저 존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갖다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승전 비트코인은 뭐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이렇게 얻어라 이런 어떤 매매의 시점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방송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우리 어떤 역사나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넓게 한번 알아보면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갖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밑바탕에 되는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방송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일이면은 그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가 들어옵니다.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의 코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64번의 반감기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채굴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뭐 21만째 블록 또는 4년마다 대략 4년마다 21만째 블록에서 반감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4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12년 12월 28일이고, 그리고 여기가 16년도 7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4년보단 좀 빨라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때보단 좀 빨리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렇게 왔는데요. 이 반감기는 그 초기에는 비트코인을 10개를 갖다가 10분에 50코인씩 이렇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줬었는데, 2013년부터는 10분에 25코인, 그리고 2017년에는 10분에 12.5코인으로 이렇게 발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4년 동안에 1,050만 비트코인이 발행됐고, 현재 1,836만 개 정도가 발행된 상태고, 4월 현재 2,140년이 되면은 2,100만 개가 다 발행되고 끝난다.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반감기 때 보면은 이렇게 가격 동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2012년에는 11월 28일 날 12.35달러 1비트코인당, 지금 생각해보면 거저네요. 4개월 뒤에 280 정도로 2100%가 상승을 했고, 이게 4개월 기준입니다. 2016년에는 7월 9일 650.63달러에서 한 차례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감기 전에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거쳐서 반감기 뒤에 폭락했다가 또 이렇게 오르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볼수 있습니다. 그 4개월 뒤 1,180달러로 상승했고, 2017년에 들어서면서 2만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폭등세를 갖다가 나타냈었습니다.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감기 전에는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반감기가 지난 뒤에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지 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은 포모라고 그래요. 포모.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더 많은 포모 예상, 반감기 후 급락 가능성. 이게 뭐냐면 포모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합니다. fear of missing out. 주식에서 내가 이 종목을 갖다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면 나만 손해를 볼것 같다. 요런 공포를 갖다 느끼는 걸 포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내가 미리 사둬야지 하고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현상을 포모라고 하고, 여기 크리스 토머스는 요 포모 이후에 비트코인이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보인 요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포모 이후에 급락하게 되는 이유는 요 그래프를 갖다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공급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공급이라는 게 반감기에서도 제한이 되고, 총 발행 물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끝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수요는 장기 수요와 단기 수요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반감기가 끝난 직후에는 여러분 주식 격언에도 있듯이
사고 뉴스에 팔라고 하는 것처럼 미리 주식을 샀다가 뉴스에 이렇게 팔고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투자자들처럼 그 반감기를 이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걸 팔게 되겠죠. 근데 보다시피 비트코인 곡선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고 그 수요 곡선은 어떻게 그러더라도 공급 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약간의 수요 변동.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만 일어나도 가격은 이렇게 폭등하고 수요가 조금만 줄여도 가격은 이처럼 폭락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니까 공급 탄력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수요의 변동에 의해서 가격 변화가 큰데 단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기적 수요입니다. 특히 그 비트코인처럼 이랬을 경우 투기적 수요가 올랐다 떨어지는 것 자체로 가격이 급변동하고 급락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때문에 그 가격 급변동에 비트코인을 뭐 샀다 팔았다 하고 그 가격을 예측해서 샀다 팔았다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꾸준히 사는 이러한 투자가 필요하지 샀다 팔았다는 그런 투자는 이런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결국에는 장기 수요의 확대, 장기 수요 변동에 의해 갖고 가격이 결정될 걸로 저는 봅니다. 장기 수요는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그 실수요가 장기 수요인데요. 그 장기 투자 수요. 비트코인을 갖다 내가 가지고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 숫자인데요. 2018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0개면은 엄청난 돈이죠. 우리 돈으로 100억인데, 이처럼 저는 이게 기관들이 보유한 것도 있고, 거래소나 아니면은 고래들, 그리고 저기, 마이닝 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을 갖다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는 이런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 지갑의 숫자도 포물선 형태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헷지. 를 위한 어떤 비트코인. 왜냐하면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팬데믹 이후에 주식 같은 거는 최초의 폭락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지금 금과 비트코인은 폭락전 가격을 이미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용, 그리고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이 어떤 정정이 불안한 국가에서 해외로 자금을 갖고 나가기 위한 수요나 아니면 거래용 수요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서 비트코인이 프리미엄에 붙어서 거래된다 이런 뉴스 자주 보고 계시죠? 여러분 장기 투자 수요도 늘고 인플레이션 헷지도 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려는 사람도 늘고 송금 자금으로 쓰려는 사람들도 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 수요가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겁니다. 단기 수요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장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상승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도 디지털 화폐를 갖다 발행하려고 하는 정부도 늘어나고, 리브라 같은 어떤 기업들 연합에 의한 어떤 디지털 화폐의 발행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머니의 원조인 블록체인 기반 비트코인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경제 위기 상황에 도래해서 경제가 불확신을 할 때는 단순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보다 금처럼 일부를 갖다 자산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머니 프린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로 돈을 살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 돈이 돈인가? 과연 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적응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 구글에서 이제 검색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고, 아까처럼 이렇게 그 지갑수나 대량 보유 지갑도 늘어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그 단기 공급에 의한 출렁임과 별개로 장기적으로는 그 비트코인, 이건 투기적 수요에 의한 어떤 급등과 급락이라고 본다고 하면, 요 밑바 딱을 이렇게 쭉 있는 곡선은 아마도 그 장기적 수요에 의한 그 여기서 장기적 수요에 의한 수요의 안정적인 증가가 만들어낸 그 가격 상승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존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워렌 버핏을 한번 이렇게 소환해 보겠습니다. 그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쥐약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금은 알을 낳지 못하는 암탉이다 라고 해서 금과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투자를 대하는 태도에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을 사는 건 사업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걸 갖다가 보고, 그 사업을 갖다 사면 사업을 갖다가 여러분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사고 파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10년을 보고 투자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그 방송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행위는 혁명군의 군자금을 대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일부러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블록체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어떤 가격 변동에 이렇게 현혹돼서 샀다 팔았다는 거는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만일 가능하시다면 남는 돈의 일부를 조금씩 사둔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반감기 때그 가격이 올라가는 기울기는 지난번보다 완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뭐 선물 시장도 생겼고 헤지를 하기 위한 수요도 있을 테고, 또 시장 규모 자체가 전체 공급량과 시장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뭐 시장을 움직이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급등보다는 그 장기적으로 굴곡은 있겠지만 상승 곡선을 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감기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 떨어진다면 그런 이유로 떨어지는 거고, 장기적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한 비트코인은 그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